벼룩과 진드기들이 앞을 다투어 개의 시신을 떠나고 있었어. 나는 얼른 뒤로 물러났네. 역겹기도 했지만 사실은 야릇한 두려움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왠지 헨리 브로우와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기분이 들더군. 그래, 그건 분명해. 언제고 그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벽난로도 이제 불심한 간신히 어른거렸고 그림자에서부터 냉기가 스멀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지가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동안 움직이거나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조지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난 다음 한숨을 쉬며 다리 자세를 바꾸었다. 나이 탓에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조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함께 포커를 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같았어. 브로어를 찾아서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정신나간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명예로운 시대였다네. 데이비스는 완전히 풀 죽은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 한쪽으로 데려가 한두 마디 위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데이비스는 고개를 저으며 터덜터덜 떠나버렸다네. 나는 내버려 두었어. 한숨 자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런 다음에 브로어를 찾아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네. 윌드는 마을을 떠났고 베이커도 다시 가벼운 게임을 찾아 나서더군. 그때 데이비슨만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다음날 아침 아파트로 찾아갔을 때 데이비슨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더군. 깨울 수도 있었겠지만 난 내버려 두기로 했네. 아직 젊었을 때니까. 그리고 나는 혼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 나는 먼저 스티븐슨하고 얘기해 보기로 했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티븐슨의... 조지가 스티븐슨을 보며 눈썹을 축혀 올렸다. 조부님이십니다, 선생님. 스티븐스가 말했다. 고맙군. 천만에요, 선생님. 하지만 조부님이 분명할 것 같군요. 난 스티븐슨이 할아버지와 얘기했어. 스티븐슨 저 친구가 서 있는 바로 저 자리에서 말이야. 그때 스티븐슨은 레이몬드 그리어라는 나도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브로어를 소개받았다고 하더군. 그리어는 도시에서 부역 중개업을 하는 남자였어. 난 즉시 블레티론 빌딩에 있는 그 사람 사무실로 갔지. 다행히 그리어는 사무실에 있었고 난 브로어에 관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서 그리어는 동정과 슬픔과 두려움이 마구 얽힌 표정을 짓더군. 그리고 탄식을 내뱉었어. 불쌍한 헨리. 이렇게 될 줄은 알았지만 너무 빠르군. 무슨 말이죠? 내가 물었어. 그의 병 말이오. 폼페이에 있을 때 당한 모양인데 헨리 그 친구 말고는 아무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는 데까지는 얘기해드리지. 그날 그리어가 사무실에서 들려준 이야기로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어. 슬픈 얘기였지. 헨리 브로어라는 사람은 정말로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더군. 무대에 오른 고전 비극이 대개 그렇듯이 그 사람의 비극 역시 치명적인 약점에서 비롯되었어. 그의 경우에는 건망증이었지. 폼페이의 무역 중개업 회원이었던 브로어는 당시에는 구경하기도 어려웠던 자동차를 몰고 다녔다더군. 그리어의 말로는 브로어가 자동차를 타고 좁은 도로와 새끼를 누비는 것을 어린애처럼 좋아했다는 거야. 조잘거리는 병아리 떼가 놀라 도망가거나 원주민들이 무릎까지 꿇고 이교도 신을 찾는 모습들이 재미있었던 모양이야. 브로어는 닥치는 대로 쏘다녔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
지저분한 원주민 아이들은 쥐를 쫓아다녔지만 막상 브로우가 태워주겠다고 하면 겁에 질려 도망가 버렸어. 그는 그런 식이었다네. 아무튼 자동차는 트럭 몸체를 한 포드 모델 A형이었는데 크랭크뿐 아니라 버튼으로도 시동을 걸 수 있는 최신형이었어. 이 사실은 꼭 기억해두게나. 어느 날 브로우는 한 지방 유지를 만나기 위해 외곽으로 차를 몰고 갔어. 주트 로프의 위탁 판매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지. 포드 기계가 요란하게 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보통 때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거야. 자동차는 대포처럼 소리가 요란했고 당연히 아이들이 쫓아왔을 테니까 말이야. 브로워는 주트로프 생산자와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건 대단한 예식과 의식이 필요한 행사였어. 두 사람이 복잡한 거리 위의 테라스에 앉아 두 번째 코스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밑에 있던 자동차에서 쿨럭거린 소리가 나더니 바로 비명소리가 뒤를 이었지. 모험심한 아이 하나가 차 안으로 기어 들어간 거였어. 알려지지 않은 성자의 아들이었어. 딴에는 껍데기 속에 어떤 무서운 용이 숨어 있든지 백인이 핸들 앞에 앉아 있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모양이더군. 그런데 브로우는 협상에 골몰한 나머지 그만 스위치를 대기 상태로 두었던 게야. 아이들이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법이지. 친구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아이는 거울도 만져보고 운전대도 비틀어보고 부릉부릉하는 소리를 흉내내기도 했어. 그리고 쇳덩이 용을 이리저리 둘쑤셔 보는 동안 또래 아이들의 눈에 비친 존경심도 더욱더 커져갔겠지. 아이는 결국 시동 버튼을 누르고 말았네. 손이 짧은 탓에 아마 몸을 지탱하기 위해 클러치까지 밟았을 거야. 차는 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즉시 시동이 걸렸어. 아이는 겁에 질려서 훌쩍 뛰며 클러치에서 발을 떼었을 거야. 차가 낡았거나 싸구려였다면 시동이 꺼졌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불행히도 브로어가 온갖 정성을 쏟은 차였네. 차는 잠시 우당탕 퉁탕거리다가 곧장 앞으로 튀어나가고 말았어. 브로어도 당연히 이 상황을 깨닫고는 황급히 뛰쳐나갔겠지. 거기에 아이의 치명적인 실수가 더해지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져나갔네. 아이는 허둥대다가 팔꿈치로 변속 레버를 건드렸고 아마도 백인이 용을 잠재울 때 이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레버를 당겨버린 모양이야. 아무튼 일은 그런 식으로 진행된 모양이더군. 자동차는 엄청난 속도로 복잡한 거리를 질주해 갔어. 바구니와 꾸러미를 치고 동물 우리를 부수고 꽃 광주리를 산산조각내고 말았지. 자동차는 곧바로 막다른 길까지 굴러 내려가서는 모퉁이의 돌벽을 들이받고 박살이 나고 말았어. 그러고는 곧바로 화염에 휩싸여 버렸지. 조지는 파이프를 반대쪽 목소리로 바꿔 물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네. 브로어가 해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이치에 맞았거든. 그 나머지는 극도로 이질적인 두 문화가 만나면서 벌어져야 했던 우스꽝스러운 총극들이었지.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완전히 뒤집혀서 달려들었고 끝내는 목 잘린 닭을 던지면서 저주까지 퍼부었다는 걸세. 이 이야기를 하며 그리어는 우리는 둘 다 문명인이라는 뜻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담배를 꺼내 물었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주야 있게 마련이지요. 그 불쌍한 이교도들에게는 체면이 문제였지요. 체면이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었으니까 말이오. 저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는 정말로 궁금했어.
당신도 짐작하고 있을 거요. 아버지는 어린아이에게 저주를 건 브로워를 죄인으로 몰아붙였어. 그리고 브로워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생명체는 소멸한다는 저주를 내렸지. 영원히, 영원히 말일세. 그리어가 말을 마치고 키득거렸어. 브로워 씨도 그걸 믿었나요? 그리어는 그런 것 같다고 했어. 그 사람이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그쪽 말을 듣고 보니 증세가 더욱 악화된 것 같군요. 그 사람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그리어는 브로워의 파일을 뒤지더니 리스트 하나를 찾아냈어.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군. 짐작하겠지만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이제 남은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나는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리어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다소 과장되고 속물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고 싶진 않더군.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말은 했어. 어젯밤 브로워 씨가 집 없는 개와 악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5분 후에 개는 죽었죠. 그래요? 그거 재미있군요. 그래. 그리어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냐는 듯 눈썹을 치켜떴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어와 악수를 하려는 참에 비서가 사무실 문을 열었어. 죄송합니다. 혹시 그레그 슨치인가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어. 베이커 씨라는 분이 방금 전화하셨는데 지금 즉시 19번가 23번지로 오시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네. 그날 난 이미 그곳에 다녀왔어. 데이비슨의 주소였거든. 내가 사무실을 나설 때 그리어는 다시 자리에 앉아 파이프와 월스트리트 저널을 즐기고 있더군. 그러고는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어. 만날 이유도 없었지. 그 당시 나를 사로잡은 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어. 절대로 실제적인 공포로 구현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불길함이었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가공할 일이었거든. 나는 이쯤에서 조지의 이야기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맙소사, 조지. 설마 데이비슨이 죽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죽었어. 난 검시관하고 거의 동시에 도착했지. 사인은 동맥 혈전증이라더군. 16일만 있으면 23번째 생일인데 말이야. 다음날 나는 그건 기막힌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빨리 있는 게 최선인 게지. 사실 잠도 제대로 못 잤네. 커티삭이라는 친구이로도 통하지 않더구만. 이제 할 일은 먼저 판돈을 셋이서 나눠갖고 헨리 브로어라는 자가 우리 인생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지워버리면 되는 거였어. 하지만 밤새도록 결심하고 결심했건만 결국 그럴 수는 없었네. 난 그 액수만큼 수표를 끊어서 그리어가 알려준 주소로 갔어. 할렘이더군. 브로어는 그곳에 없었어. 우편물 전송 주소는 이스트사이드였네. 그다지 부자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었지. 하지만 브로어는 한 달 전쯤에 이곳에서도 이사를 했고 새 주소는 이스트 빌리지로 되어 있었어. 다 쓰러져가는 주택가였지. 건물 관리인은 비쩍 마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발꿈치에 거대한 검은 맹견이 있더군. 관리인 말로는 브로어가 4월 3일에 이사했다고 하더군. 우리와 카드를 했던 다음 날이었어. 이사 간 주소를 물었더니 관리인은 고개를 젖히며 조소에 가까운 말투로 이렇게 짓거렸어.
이 인간들이 떠날 때 줄 수 있는 주소라고는 지옥뿐이라고. 응? 하지만 보어리에 들르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 당시의 보어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노숙자 소굴 같은 곳이라네. 집 없는 자들의 고향이자 싸구려 와인이나 환각의 밀가루를 쫓아다니는 쓰레기들의 종착역 같은 곳이지. 난 그곳에도 갔네. 당시에는 천막집 같은 것이 수십 개나 있었고 주정뱅이들을 하룻밤 재워주는 자선단체도 몇 개 있었어. 물론 낡고 지저분한 매트리스를 숨겨놓고 지내는 뒷골목은 수도 없었지. 뒷골목은 수도 없었지. 그곳에서 수십 명의 남자를 보았는데 모두가 술과 마약에 찌들어 껍데기만 남아있었어.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싸구려 술로 간이 완전히 문드러졌을 때, 코가 완전히 헐어버릴 정도로 코카인과 포타시에 빠져있을 때, 동상으로 손가락이 짓무르고 썩은 이가 송곳처럼 변했을 때, 더 이상 이름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모양이더군. 만나는 사람마다 헨리 브로어를 아냐고 물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 바텐더들은 고개를 젓거나 어깨를 으쓱했고 다른 사람들도 땅만 바라볼 뿐 대꾸조차 없었어. 결국 그날은 브로어를 찾지 못했어. 아니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찾지 못했지. 2주쯤 지난 후에야 3일 전에 그 비슷한 남자를 봤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네. 드반이 여인숙에서였다더군.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지. 내가 헤매던 지역에서 불과 두 블록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 코맹맹이에 희멀고 눈을 한 캐캐 묵은 대머리 영감이 데스크를 지키고 있었어. 하룻밤에 10센트라는 여인숙 광고가 얼룩진 벽에 붙어 있었지. 내가 브로워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대답했지. 그 사람 압니다요, 신사양반. 아주 잘 알고 말굽쇼. 근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1달러 지폐가 보이면 대충 기억이 나긴 하던데. 나는 1달러를 내놓았고 그 돈은 관절염에 걸린 노인네의 몸놀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 사람 여기 있었습죠, 신사양반. 지금은 없지만 말입니다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달러 지폐가 보이면 기억이 가끔 나긴. 나는 다시 지폐를 내놓았어. 물론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개눈 감추듯 사라졌지. 노인은 그 짓이 너무나 재미있었던 모양이야. 갑자기 발작적으로 웃더니만 결국 가슴이 찢어질 만큼 기침을 해댔지. 내가 말했어. 그만하면 재미도 보셨고 또 충분히 돈도 버셨잖소. 그러니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말해주시죠. 노인이 다시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하더군. 물론이죠. 포터의 땅으로 갔으니까요. 영원을 새 집으로 삼고 룸메이트로는 악마를 선택한 게죠. 신사양반, 마음에 드십니까요? 어제 아침에 죽은 것 같던데. 점심때 발견했을 때는 아직 따뜻했었죠. 계단 옆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요. 그 사람한테 10센트를 받고 방을 가르쳐 줬는데요. 결국 그 사람이 받은 건 손바닥만한 땅떼기였다, 이 말입니다요. 그러고는 자기 말이 웃겼는지 또다시 발작적인 웃음을 터뜨렸지. 뭔가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나는 이렇게 물었어. 내 질문의 의도를 쉽게 내뱉을 수가 없어서였지. 뭔가 기억날 것도 같은데 1달러만 더 있으면. 나는 그의 기억을 위해 지폐를 내놓았어.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지만 다행히 발작적인 웃음은 나오지 않았네. 예, 사실 괴상한 일이 있긴 했었죠. 아무튼 알려야 하니까
경찰 나리들께 전화를 했습니다요. 왜 아니겠습니까요? 문고리에 목을 매달고 죽은 놈, 침대에서 죽는 놈, 무릎 사이에 술병 하나 끼고 새파랗게 얼어 비상구에서 죽어있는 놈, 심지어 1930년에는 말입니다요. 세면대에 코를 쳐박고 죽은 놈도 있었었죠. 하지만 이 친구는 갈색 정장을 입고 똑바로 앉아 있었는데 정말로 부자 동네 도련님 같더라고요. 머리도 단정했고요. 그런데 왼손으로 오른손을 꼭 쥐고 있더라 이겁니다. 별난 놈들을 다 봤지만 자기와 악수를 한 채 죽은 사람은 맹세껏 처음입니다요. 나는 부두까지 곧장 걸어갔는데 노인의 마지막 말이 홈에 걸린 레코드판처럼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네. 자기와 악수를 한 채 죽은 사람은 맹세코 처음입니다요. 나는 방파제 끝까지 걸어 내려갔어. 방파제 밖으로는 더러운 잿빗물이 말뚝위로 뛰어오르고 있었지. 난 그곳에 서서 수표를 수천 조각으로 찢어 바다에 던져버렸네. 조지 그레그스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헛기침을 했다. 다 타버린 불은 이제 수줍은 잿더미만 남아 황량한 게임방을 냉기로 채우고 있었다. 테이블과 의자들도 유령처럼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여서 평생 동안 내 꿈을 채우고 있는 가구들처럼 보였다. 희미한 오렌지색 불꽃이 벽난로 주짓돌에 새겨진 문구를 핥았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 자체이다. 단 한 번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결코 잊은 적이 없었지. 하지만 그 바람에 나는 비탄의 세월에서 벗어날 수 있었네. 친구들이 있다면 누구도 외롭지 않기 때문이지. 코트 좀 가져다 주겠나, 스티븐슨.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벌써 잘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스티븐스가 코트를 가져다 주자 조지는 스티븐스의 입 왼쪽 아래의 작은 사마귀를 가리켰다. 정말 놀랍도록 닮았어. 자네 아나? 자네 조부도 바로 그 자리에 사마귀가 있었다는 건 말이야. 스티븐스는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지가 자리를 뜨고 우리들도 곧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